오늘은 3월 17일 사순 제4주간 수요일입니다. 입당송 마치시겠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지향으로 생미사입니다. 의료인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확진자, 되살림 후원회원, 잠비아은인, 유튜브 구독자, 다블사이버성당 51개국 교우들, 선우 효식 칠마, 김희경 이피제니아, 윤강준 페드로, 지기선 안나, 성모 울타리 식구들, 김선자 유스티나, 김용자 요원 나주머님께서 김기용 세례자 요원 가족, 김혜영 대리사 가족, 김성만 바스칼, 김용자 요한나를 위해서 양혜경 바울러님께서 김태용 베드로 아들 건강 치유를 위해서 박순옥 수산나님께서 박종권 동생분의 쾌유를 위해서 김경희 마리아 자매님께서 황창현 베네딕토 신부님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 김영봉 리카르도의 건강을 위해서 가리라 자매님께서 서지수 요세피나의 천룡성체 잘 치를 수 있도록 생미사 봉헌해 주셨고요. 연미사 지향입니다. 이효건 바르나바 신부님의 영혼, 오영국 사도 요한, 영등포 요셉이원 원장이셨던 선우경식 요셉님을 위해서 이경순 도미니카 자매님께서 이기윤 김복덕의 영원하는 식을 위해서 안태용 그레고리오 형제님께서 아버지 안성문 요셉 어머니 허영숙 대리사 어머니 김일순을 위해서 미사 봉헌해 주셨습니다. 미사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우리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의로운 이에게 상을 주시고 참회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니 죄를 고백하는 저희를 자비로 용서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입니다. 제 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내어 백성을 위한 계약으로 삼았으니 땅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해진 재산을 다시 나누어 주기 위함이며 갇힌 이들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어라 하고 말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가는 길마다 풀을 뜯고 민둥산마다 그들을 위한 초원이 있으리라.
그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열풍도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니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며 샘터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고 큰 길들을 도두어 주리라. 보라, 이들이 먼 곳에서 온다. 보라, 이들이 북녘과 선역에서 오며 또 신임족의 땅에서 온다. 하늘아 환성을 울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가엾게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네.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천주교 신자로 살다 보면은 겸손해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겸손해지기 쉽다면 많이 들을 일도 없겠지만 겸손은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겸손에 대해 듣곤 합니다. 겸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짓 겸손과 자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긍정하기를 거부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저자세로 살아가거나 혹은 공공연히 동네 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좋은 삶으로의 초대에서 리처드 굴라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은 자신에 대해 현실적일 수 있는 사람의 덕이다. 겸손은 자신에 대하여 하느님께 솔직한 사람의 덕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 겸손은 자기 정체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실천하는 덕이다. 리처드 굴라 신부님의 좋은 삶으로 초대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딱 맞는 구절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며 자신을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계십니다. 당당하고 솔직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이 하나일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론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굽히고 하느님이 주신 탤런트를 과하게 숨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겸손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면 자신 있게 나서고 할 수 없다면 기꺼이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거울 삼아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거울은 우리를 제대로 비추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나를 이리저리 바라보기보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 나 자신을 바라봅시다.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거나 하느님과의 약속을 통해 선행을 실천하거나 전례를 기쁘게 참여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이들로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기꺼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의 전례입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입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의 힘으로 저희가 옛 악습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의 은총과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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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우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사제 김창림 필립보와 이호건 바르나바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느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셨네.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선물을 받고 비오니 이 성서로 저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필립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